마스크를 벗을 날이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벗게 돼서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스크를 벗었을 때 얼굴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클라인 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마스크를 벗을 일이 많을 때 얼굴에서 점검해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잠잠해져서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게 허용되어 있긴 한데 거리에 가보면 아직 마스크를 벗으신 분은 10분 중에 한 분도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스크를 벗을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리고 마스크를 벗을 날이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벗게 돼서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스크를 벗었을 때 얼굴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시술은 리쥬란과 스킨보톡스를 복합해서 사용하는 시술을 많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얼굴이 건조함을 많이 느끼고 화장을 할 때 화장이 뜨거나 아니면 세수를 하고 나서 얼굴이 당기는 느낌이 많이 드시면 수분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는 리쥬란을 이용해서 피부의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스킨 부스터류의 시술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프게 손주사로 하기보다는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많이 아프지 않게끔 기계를 이용해서 시술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시술을 받고 나면 얼굴이 굉장히 밝아진 느낌을 받으시고 화장의 들뜸이 적어지고 세안을 하고 났을 때 속 당기는 느낌이 많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보통은 한 달에서 길게는 한 3개월 정도까지는 그 효과를 보시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얼굴을 크게 변화시키진 않지만 피부의 퀄리티를 좋게 만드는 목적으로 스킨 부스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윤곽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마스크로 가리고 있었던 하안면부가 바깥으로 노출되게 되면 늘어진 턱선이나 마리오네트 라인이라고 입가에 주름이 생기는 부분에 신경이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하안면부 안티에이징을 설명드릴 때 효과가 좀 적을 것 같더라도 가장 간단한 걸 먼저 시도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안면 거상술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더 좋은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큰 수술을 받게 되면 회복 시간도 많이 걸리고 훨씬 더 어려운 수술과 훨씬 더 많은 시간 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순서부터 먼저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순서는 첫 번째로는 루세라, 두 번째로는 실리프팅,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탄력밴드 리프팅, 마지막으로 거상 수술을 순서대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젊은 연령대에서는 울세라 시술만으로도 효과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리프팅은 아래쪽에 있는 조직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지만 반대로 아래쪽에 있는 조직이 다른 어딘가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이 또 부위에 따라서 넓어 보일 수 있는 단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꺼진 부분과 처진 부분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울세라를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함으로써 조직을 타이트닝 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시술의 장점은 잔여 효과가 있는 건데요. 누적 효과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늘어진 부분들을 그때그때 미리미리 다 타이트닝을 시켜놓게 되면 추후에 다른 시술들을 할 때 그 늘어짐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기 때문에 적은 노력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세라를 이용한 방식으로 타이트닝을 했을 때 아래쪽에 불룩한 느낌이 줄어들면서 턱선이 갸름해지고 얼굴이 작아지는 느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런 시술들이 효과가 없어지는 시점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직 자체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실리프팅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울세라 같은 경우는 시술을 받고 하루 이틀 정도 약간 붉은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붓기가 약간 있을 수 있고 안쪽이 따기를 맞은 것처럼 좀 얼얼한 느낌이 드는 것 정도면 큰 문제점 없이 잘 일상생활을 복귀하실 수가 있고 실리프팅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3-4일 정도 붓기가 있고 얼굴이 불편한 거가 지나고 나면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게끔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술들과 더불어서 필러 시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데요. 실리프팅을 해야 될 정도의 경계가 생기는 부분에는 꺼진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꺼져 있는 부분은 필러로 채우고 늘어진 부분은 실리프팅으로 땡기는 복합 시술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술들은 영구적인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녹는 실을 사용했기 때문에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 지지하고 있는 실은 높고, 그리고 그 잔여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다시 시술을 받고 싶으신 느낌이 드실 거고, 이런 시술들의 장점은 반복적인 시술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내가 간편하게 리프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부하고 관련해서 요즘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들은 입술 필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사실 마스크로 가리고 있으면 입 모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대한, 눈 수술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면,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조금 더 예쁜 입술을 갖기 위해서 너무 입술이 얇으시거나 아니면 입꼬리가 처져 있는 경우에 입술 필러를 통해서 입술 모양을 조금 개선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캐뉼라를 이용해서 최대한 통증이 적게끔, 붓기가 적게끔 시술을 해드려서 가급적이면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시술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모든 시술들은 그렇지만 처음부터 100% 완벽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과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한 60에서 70% 정도 조금 부족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단점들을 조금씩 개선하는 형태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점점 마스크를 벗을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벗기 전에 거울을 보시고 걱정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간편한 시술들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인클라인TV 조정목이었습니다.